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네. 뭐 음성이 고성이 들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그 시작 부분에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의 어떤 인사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야가 설전을 벌였는데 그게 한 40여 분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우선 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김명수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하면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건데요. 여기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곧바로 끼어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빙자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료 제출 요구를 빙자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발언인들인 거죠.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항상 반복되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이 될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 사법부가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그 인사청문회 뭐 하랍니까? 당론으로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 지도부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님, 잠깐만. 이 청문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을 겁니다. 기동민 의원이 저한테 끼어들었으니까 30분 더 주세요. 의원님들은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왜 대법원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이제 방송 문제와 관련해서 뭐 노조 파업, KBS, MBC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뭐 어떤 후보자의 견해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어떤 발언들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후보자를 앞에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 본인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이번에도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입에서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요. 김명수 후보자에게 질의 도중에 판례까지 준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후보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김명수 후보자가 청문회 후보자 중에는 이례적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필을 단순하게 비교하겠습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어요. 춘천지법원장을 했습니다. 부산지법원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선관위원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했습니다. 참 해도 해도 어쩌면 그렇게 전임 대법원장의 밑으로만 다니십니까? 웃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프로필이 말씀 중에 뭐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발 발언하는데 좀 끼어들지 자, 마세요. 잠깐만. 그건 야당 발언 아직 못 고쳤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네, 삼각이 모두 팽팽한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고 네. 싶고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보수 정당들이 연이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 얘기대로 급이 낮았습니까? 격이 낮아서? 경력이 부족해서인가요? 뭐 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부적절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분이 했던 어떤 것들 중에서 뭐 편향성 시비나 이런 것도 있는 것을 짚어낸다면 모르겠지만은 사실 인재라는 것은 뭐꼭 격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제원 의원이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하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편향성 논란이 아마 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까지 김명수 후보자가 했던 판결들을 놓고 이것이 과연 너무 소수자 의견만 대변하는 판결들은 아니냐. 사실 김이수 재판 같은 경우도 그게 비판의 핵심이었거든요. 어떻게 김이수 재판관은 항상 모든 판결에 소수 의견도 들어가 있냐.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라는 건 최소한의 안전성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소수 의견만 냈던 분이 헌법재판관 소장이 될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번에 아마 대법원장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크게 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알아듣게 얘기하자면은 판사 인사를 다할수 있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편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아마 앞으로 청문회에서 많이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 처음 지명을 받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청사를 찾아왔을 때 버스를 타고 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온 게 또 문제가 돼서 오늘 또 논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서 뭔가 서민적인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지난달 22일의 일인데 춘천지법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그 버스를 타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곽상도 의원까지 청문회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버스를 탔던 이후에 보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관용차를 타면서 춘천을 돌아다녔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그동안 뭔가 서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지명을 받기는 했는데 지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춘천지법원장의 자격인지 아니면 지명이 된 후보자의 자격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춘천지법에 관용차를 타는 게 좀 고민이 됐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버스를 탄 게 관용차를 타고 그동안 다녔는데 본인이 버스를 타고 그 관용차를 타고 오면 혼날까 봐 그렇죠. 지탄을 받을까 비판을 받을까 봐 버스를 타고 왔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인들인지 공직자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